8장 일곱째 복림과 금강로. 일곱째 일 대시대 하니 한 시간쯤 구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나 발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지간 곁에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근처에 가는 기도자니라. 하나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지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손에 우두와 음성과 번개와 신신이 나더라. 나팔 소리. 일곱나 팔라지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불이니 피석이 우와 불이 나와서 땅의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도 터이고 소금의 3분의 1도 터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 불이니 불은 큰 성과 같은 것이 바다에 간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세 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해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 불이니 불빛이 큰 금결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피가 이름 순수기라. 우리 3분의 1이 순수기 때문에 우리 순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 불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기준이었고 반도가 하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나라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 땅의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내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결을 하였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열니 그 공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공의 연기와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공중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달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피나 풀무시나 각종 수모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그렇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그렇게 함은 전달이 사람을 쓸 때에 그렇게 함과 같더라. 그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싶으나 총이 그를 피하니라. 황충대와 전전을 열려 준비한 말을 갖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만지창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입안은 사자의 입안 같으며 또 철옥신장 같은 노신경이 있고 그 날들에 서는 평화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드는 소리 같으며 또 전달과 같은 고리와 소문 사이 있어 그 고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첫째 화는 지나서 나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돌이 이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대 난네 불에서 한 음성에서 나팔 달린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라대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너 있으니 그는 그년 월 일시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준비된 자들이라. 마른 내 수는 이만하니 내가 그의 수를 들으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 보니 불빛과 주빛과 유황빛도 신경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하여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하늘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분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자고 또 그 생과 복질과 은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0장 천사와 작은 책. 내가 또 보니 흰색 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 상이 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은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가 외칠 때 일곱 고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고리가 말할 때 내가 뒤로 가려가다가 붙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고리가 말한 것은 일곱 고리로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곧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도록 살이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참조하시니 다리가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는 날 비나팔을 불려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분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갈라 앉지 천사가 이르되 가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은 꿀같이 하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리니 내 배는 꿀같이 안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이웃에게 다시 이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노증인. 또 내게 청이 같은 가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지단과 그 안에서 금배한 나라를 증명하되 성전 바깥 나라는 증명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건설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도증인에게 건설을 주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철경육지를 이어하리라. 그러니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주변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고자 하면 그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늘 가지고 하늘에다가 그 열을 하나 건티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늘 가지고 물을 피로피하게 하고 아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들이 그 증을 맞을 때 무적으로 돌아온 짐승이 그를 바다로 점성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를 죽일 터이니 그들의 시체가 근성계에 있으니 그 성령 정하는 소멸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야. 백성들과 축소와 방언과 하나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지자가 땅의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거로 땅의 사람들이 그들의 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7장 후에 하나님께로 더 승리가 그를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여전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오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의 금지진이 나서 30분이 이리 무지고 진의 준삼이 칠천이라. 그 남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라. 둘째 화는 지나서 나와라 셋째 화가 숙히 이른더라. 일곱째 나팔 소리.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되어 그가 스스로 왕으로 다시 이르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되어 얼굴을 당히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나니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신이 그 권능을 잡시고 왕으로 다시다. 이방들이 그 놈의 죄 진노하여 종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기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시장 여자와 용. 하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로운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다리고 그 머리는 열두 별에 반했었더라. 여자가 아이를 회상하게 되매 앞에서 애를 부르짖더라. 하늘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 뿌리여리라. 그 여러 머리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거기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이 던지더라. 용이 회상하게 되는 여자에서 그가 회상하면 그 아이를 상주고 자더라. 여자가 아들랑 이는 장차 세전으로 만국을 다시 만져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방해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이더라. 하늘 전등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마다 보러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쓸고서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뜻이니 이때 곧 마귀하고 하고 사냥하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매느라. 그가 땅으로 내 뜻이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으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는 여과 나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사전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난 참사전자를 꾀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언약을 지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관대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지 않은 줄 알므로 그의 분여 너희에게 내려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 눈에 뚫린 것으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그 금에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하되 여자 뒤에서 괜히 그 입으로 물을 판나지 구하여 여자를 물어 떠내려 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위에서 판 탐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신들과 진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물 위에 서 있더라. 13장 짐승 두 마리.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가 일곱이라. 그 분은 열왕왕이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도 한 이름들이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달랐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더니 그 죽게 되었던 성전함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도 얼마나 놀랐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이발 권세를 받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하여 비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의 사는자들을 비방하라. 또 권세를 받아 성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축소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중일당 어린 양의 수명체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의 사는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든지 귀가 있거든 들지어다 사라잡히지 않은 사라잡을 것이오 팔에 주자는 마당이 팔에 줄 것이니 성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의 사는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성체가 나온다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의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며 땅의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사람 짐승을 열려 우상을 만들라 하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원수나 이마에 피를 받게 하고 누든지 이 피를 받는 자 위에는 내매를 못하게 하니 이 피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중요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14장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안에 13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라고 하고 큰 고리소리라고 하던데 내가 들었으니 검고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가 내생물과 장물 앞에서 생물을 부르니 양에서 성경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물을 배운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경함을 받아 성경을 열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세천사가 자는 말. 또 보니 탄자가 공중에 나가는데 땅의 거전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받더라. 그가 큰 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그 능력만 되심이를 경배하라. 그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다 하더라. 그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승박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피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에 부르짖을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그들자 얼굴 천사들과 어린 양아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리로다. 승박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들의 내가 여기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유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주가 지금 이후로 주하는 자는 죽는 자를 보기도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가 다 그들의 수고를 붙이시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딸이라 하시더라. 마지막 수.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금의 인자와 같은 일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면관이고 그 손은 이레 나스를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산들로부터 나와 불미한 진리를 향하여 큰 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나스를 휘둘러 붙여서 땅의 곡이 다이거 그들과 이르렀습니다. 불미한 진리가 나스를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이 거두지니라. 마지막 잔을 가지고 온 천사.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이레 나스를 가졌더라. 또 불다시는 한 천사가 대단한 로부터 나와 이레 나스를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거는 이라더라. 천사가 나스를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도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를 던지며 성막에서 그들이 갈피니 그래서 피어나서 만국을 내까지 가고 천국 백성의 기운에 퍼졌더라. 15장. 또 한 해 그 우상 단 이전 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났으니 이건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또 내가 보니 분석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서서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예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어떤 하심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의의 없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비호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가.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이 나타나시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진노가 성전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말도 없는 새 맛보시고 가슴에 금기를 띠고 네 승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라는 금들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왕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진노의 일곱 대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이 피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극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를 피하시니 바다가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찾은 천사에게 하나님의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 역시 판하신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고 자타하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지장 말하기를 그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이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으며 해가 건설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 틈에 터진지라 이제 하늘의 하늘 건설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침상에 앉아 있으더니 그 나라 곧 어두워지며 산들이 앞에서 자기 혈기 물고 악무가 충돌하며 하늘의 하늘을 피하며 그들의 혈을 흘리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난 유라대에 쏟으며 하늘과 성만에서 온 만들기 이르렀더라. 또 내가 보니 그들이 같은 새 파동 영이 용의 과 짐승이 과 거짓 선지자 이르며 사나우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더불며 온 천하 만들기에서 하나님 곧 천하신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또 내가 누가 지오니 누군지 깨어 자기 술을 지켜 바라보고 판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운 꾸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더라. 세영이 후벼로 아마겟돈을 한 곳으로 만들어 놓으사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언제 언성들과 우리 수가 있고 또 큰지진이 서어난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일로 이같이 큰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갈려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없는지 큰 성 하늘로 인하니 하나님의 대기 없이 마되어 계명이라 짐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성 넣어 쓰고 산도 판이 없더라. 여기가 한 달한 달에는 큰 우박의 한 로봇을 산들에게 내매 산들이 그 우박의 장벽에 하나님을 피하니 그 장이 심히 크니라. 17장. 큰 응역의 내리신 판. 또 이로 베들레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왔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만물 무리한 진 파리 내게 보이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오며 하였고 광야 산들도 그 은혜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고성으로 날리고 광야로 내가 우리가 불린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금과 보석과 진조금이 오성의 금잔을 가졌는데 가장 무거운 과 그 은혜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의 나이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리라 큰 바벨론이라 악의 영역들과 가장 높은 언니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라 가서 너에게 왕이 예수의 진리의 피에 취한 자 내가 그 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같은 일곱 마리와 열 불같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다른 이스라가 지금으로서 장차 무적으로 돌아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니 악의 상자들로서 전세 이루어 그 유니 짐승에게 깨끗이 짐을 판다더니 이전 이스라가 지금 없는 일곱 천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 마리와 하나니고 단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 이스라가 지금 없는 짐승 몇 번째 왕이 일곱 중에 스판자 그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그는 열 불은 열 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해서 다만 짐승과 더러 임금 잠한 관절을 뿌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관절을 짐승에게 주라. 그들이 언약과 더불어 싸우리며 어린 양을 만지십시오 만왕의 왕이시로 그들을 이기실 테요 또 그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심을 받고 타신 받은 진짜들도 이기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료한 자는 문 백성과 무리와 열 불과 방은 등이라. 네가 본바 열 불과 진승은 음료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하게 하고 그 이삶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얼마 만큼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며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다 하더라. 18장. 바벨론의 폐망. 이후에 단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관절을 가졌는데 그 영광과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흔들어서도 땅 무너졌다. 큰 성벽 위에서 무너졌다. 흔성 바벨론의 폐망. 이후에 단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관절을 가졌는데 그 영광과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흔들어서도 땅 무너졌다. 흔성 바벨론의 폐망. 이후에 단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관절을 가졌는데 그 영광과 땅이 환하여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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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과 땅이
그리스와 더불어 찬양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찬양이 자기까지 사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찬양한 자들은 보기가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가진 권세가 없고 그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찬양 동안 그리스와 더불어 왕노릇 하니라. 사탄의 패망. 찬양이 처음에 사탄이 그 우주선으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구를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추기니 그 수가 바다에 물에 빠뜨리라. 그들이 지면에 너희 퍼져 성들의 진과 상하시는 성을 드러내 반대에서 부인해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무새 던지니 그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반납 비로움을 받으리라. 거긴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자. 또 내가 그 거긴 보좌와 그 위한 진실로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깨어 반대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로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모세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모시라. 누구든지 생명들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모세 던지더라. 21장 새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과 여자 된다는 것 같더라. 내가 그 보좌에서 큰 음성에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더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천벽들이 다 지났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섭리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많은 신자고 천지를 기억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수샘을 먹는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긴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그러나 부유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중한 자들과 생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원수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단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 예루살렘 일곱 대를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가면 일곱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들 네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하고 벽과 수천같이 임했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여섯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석의 열두 이름이더라. 내게 말한 내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증명하고 그 갈대자를 가져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드되어 기와 너비가 같은 자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증명하니 만이 천사가 되오며 기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과 증명함에 백사십사 귀신이 사람의 증명 곧 천사의 증명이라. 그 성과는 벽으로 쌓였고 그 성 장군인데 말른 유이가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보이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높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요 여섯째는 흑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이요 여덟째는 노비요 아홉째는 탐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차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들이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에들은 맑은 유이 같은 정금이라. 성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하신 왕이 어린 양이 그 성 전신이라. 그 성은 해나라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려. 낮에 성문들을 둥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방이 없으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등불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지 않니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또 그가 수정하지 말던 생명책 강림에 보이니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의 보좌로 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들아 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해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었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등불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타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방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마는 신실하고 참된 자 주 곧 천사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니 이 두루마리의 영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유하니 내가 그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사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영의 말씀을 인정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조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대로 받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의 벽을 건설하리라 하노라. 개들과 천주라들과 음란자들과 산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시험하는 자는 다 삼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부요 자손이니 곧 광야가 새어 펴리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옹호하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영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거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영의 말씀을 쓰지 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